찬미예수님, 오늘은 1월 15일 연중 제1주간 수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소년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때에는 주님의 말씀이 드물게 내렸고 환시도 자주 있지 않았다. 어느 날 엘리는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는 이미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여 잘볼 수가 없었다. 하느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 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죠?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에서 부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의 믿음직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누워있던 집에서부터 온 갈릴레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은 모두 아픈 이들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십자가가 도시의 야경 속에 뒤엉켜 있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은 누굴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몸가짐이 단정하고 생각이 올곧으며 일상을 성실함으로 꾸며가는 이들을 볼 때 참 신앙인이라고 칭송합니다. 반면 괜한 울분으로 세상을 비꼬듯 비판하며 제 인생조차 남 탓하듯 허투루 대하는 이들의 삐딱함을 보면서 신앙인의 모범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이들은 모두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선포는 아픈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아픈 것도 아쉬운 것도 슬픈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없는 이들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순간이 이만하면 되겠다 라고 되뇌일 때가 아닐까 합니다. 영육으로 결핍을 느낄 때 우리는 이웃에게 하느님에게 손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사실 손을 내미는 것도 꽤 힘든 일이죠.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싶어 속상한 마음이 먼저라 손을 내밀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되뇌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이들은 모두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잠시만 손을 내밀어 이웃을 세상을 향하여 도와달라 외쳐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맞잡은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자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으려고 성당에 모이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묵상에서 우리는 서로 손을 잡으려고 성당에 모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목적 하나로 우리는 신앙에서 여러 가장 각층의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남녀노소부터 또 너무나 다른 직업군 그리고 성격, 인격, 외모, 부 정말 각양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거기에서 나는 내가 손을 맞잡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내가 친한 사람 또 내가 손을 잡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 또 내가 무관심한 사람 내가 깊이 아는 사람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의 아주
이중적인 내면을 들여다보아서 좀 놀랐기도 했어요. 저 앞에 보이는 꽃병 두 개가 있는데 그 꽃병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건축 기금 마련, 성당 건축을 위해서 바자회를 연 적이 있었어요. 저 꽃병은 그 바자회에서 제가 구입한 건데요. 저 꽃병을 구입하고 제가 한쪽 켜내 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성당에 다니는 청년 중에 한 명이 저 꽃병을 지나가다 실수로 깨버렸어요, 하나를. 그 청년은, 열심히 성당은 다니는데, 어떤 병으로 인해서 몸이 굉장히 불편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걸음걸이도 정상적이지 않고, 또 외모도 그래요. 그때까지는 그 청년하고 그렇게 뭐 말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청년 미사에 잘 참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친한 청년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중에 그 청년은 진짜 즉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꽃병을 깼는데 당황해서 그랬는지 그냥 멀뚱멀뚱 저만 보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남의 꽃병을 깼으면 일단 미안하다 사과부터 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멀뚱멀뚱 멈칫하고 있어서 너무 화가 나서 하지만 너무 화를 낼 수는 없어서 아무튼 제 기분 나쁘다는 말투는 했어요. 이거 방금 샀는데 마음에 있어 조심하시죠 하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꽃병을 신부님이나 본당 총회장님 아니면 청년 회장이 깼다면 내가 그렇게 화를 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괜찮다고 걱정 마시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청년한테는 막 화가 올라왔어요. 마침 똑같은 꽃병이 하나 더 있어서 방금 산걸 다른 사람이 깨뜨렸다고 해서 다시 그걸 저에게 주셔서 한 쌍을 제가 다시 들고 오게 되었죠. 뒤늦게 그 청년한테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리고 그 청년도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고 왔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한텐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청년의 제일 성실한 믿음으로 충실하게 하느님을 믿고 사는 이고 손을 잡아주고 관심을 나타내주고 인사하며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별로 무관심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분을 똑같이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하면서 그 청년이 떠올랐고 굉장히 저의 그 내면의 이중적인 면에 대해서 반성을 또 해보았어요. 그래서 좀더 제가 손을 잡아야 될, 함께 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저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좀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